question, the buyers have given a deposit check for $15,000 to the brokerage. The buyers do not need any financing and have made an all-cash offer without any condition for mortgage financing. Which of the following obligations need not be completed by the brokerage? A. Since no new financing is involved in the transaction, the entire purchase price is to be treated as a large cash transaction and be reported to FinTrack within 15 days. B. Since the deposit was given by way of check and no cash transaction is involved, the brokerage need not complete the receipt of funds form. C. A receipt of funds form needs to be completed by the brokerage and retained for a minimum period of 5 years. D. Because the deposit funds exceed $10,000, the brokerage must report a large cash transaction to FinTrack within 15 days of receipt. 자, 오늘의 온타리오 리얼터 라이센스 문제 좀 한번 볼게요. 자, 바이어가요. 자, 바이어가 디파짓을 체크로 줬어요. 15,000불을 브로커지에. 그리고 바이어는요, 파이낸싱 필요 없대요. 자, 모든 거 다 캐시로 낼 거래요. 어떤 집값 낼 때 나머지 이제 디파짓 나고 남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모기지 필요 없이 그냥 다 현금으로 낼 거래요. 요런 상황이래요.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브로커지에서는. 이거 지금 머니런더링에 관한 거를 우리는 얘기하고 싶은가 봐요. 자, 한번 문제 A 뭐 보기부터 볼게요. 자,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하지 않아도 니드 낫이에요. 니드 낫. 하지 않아도 되는 거. 하지 않아도 되는 거요. 자, 한번 문제 해서 틀린 거 고르라는 거예요. 볼게요. 자, A번. 만약에요, 뉴 파이낸싱이 필요가 더 이상 없으면요, 이제 앞으로 모든 거 내는 돈은 다 라지 캐시 트랜잭션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핀트랙에 신고해야지 15일 안에. 이거 A번 당연히 맞는 소리고요. 자, B번. 디파짓이요, 체크로 우리가 받았잖아요. 체크로 받았고 캐시로 일단 디파짓을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브로커지가 리시브 펀드 폼을 작성을 안 해도 된대요. 아니요, 해야죠. 왜냐면 아니 돈을 받았으면은 리시브 펀드를 해야지 왜 안 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알아놔야 되는 게 뭐냐면 리시브 펀드를 안 해도 되는 어떤 저기 예외사항이 몇 개 있는데 그 상황은 언제냐면, 자, 이런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리얼터가 저기 고객한테 디파짓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 자기 브로커지가 아니라 상대편 브로커지한테 갖다 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계약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 브로커지의 그런 저기 그 뭐야 트러스 어카운트에 집어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리시브 펀드를 안 하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 브로커지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넣지 않는 경우는 이 리시브 펀드를 안 하는데, 지금은 우리 회사에다가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저기 리시브 펀드 돈 받았다라는 거 다 기록 남겨야죠. 자, 2번 틀렸고요. 자, 10번 볼게요. 리시브 펀드 폼은요, 항상 저기 다 돼 있어야 되고 브로커지가 저기 완성해 놔야 되고요. 이거 5년 동안 보관해야 돼. 이거 10번 맞는 말이에요. 자, D번 볼게요. 디파짓이 지금 만불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브로커지는 반드시 라지 캐시 트랜잭션으로 핀트랙에 보고해야 돼요. 자, 이거요, 우리가 라지 캐시 트랜잭션이란 정말로 캐시랑 또 뭐냐면 와이어로 한 것도, 와이어로 한 거 뭐 저기 그 트랜스퍼로 보낸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사실은 그 저기 우리 그 암호화폐 있잖아요. 암호화폐 같은 것도 지금 법으로 어떻게 되냐, 만불 이상 받으면 신고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계좌에서 저희 그 체크로 받은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캐시, 라지 캐시 트랜잭션이 아니에요. 왜냐면 계좌에서 나온 게 뻔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건 2번도 틀렸어요. 이거 신기하게 답이 두 개네요. 자, 좋은 하루 보내세요.